헝그리의 TV. 극한의 자유도를 경험할 수 있는 인기 시뮬레이션 게임 마인크래프트. 자신이 생각하는 그 어떤 것이든 마음먹은 대로 표현할 수 있어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방대한 마인크래프트의 작품 세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2011년 11월 출시된 이후 전 세계에서 1억 장 이상 판매된 엄청난 그 게임, 바로 마인크래프트인데요. 2016년 들어 하루 평균 5만 3천 장 이상이 판매되고 있다는 인포그래픽이 공개되며 더욱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라면 그 무엇이든 만들 수 있다는 모토로 극한의 자유도를 경험할 수 있는 타이틀인 만큼 시간이 지날수록 유저들도 점점 진화 아닌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언뜻 보기에도 예사롭지 않은 수준의 작품들이 유튜브나 해외 게시판을 통해 속속 등장하며 보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만들어진 작품 역시 동서양을 가리지 않고 엄청난 스케일을 자랑하는데요. 특히 건축가가 플레이한 마인크래프트의 경우 그야말로 상상 이상의 퀄리티를 보여주며 완벽한 조감도, 너무 완벽해서 무서울 정도라는 반응이 주를 잇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게임이 더 이상 게임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요. 과연 마인크래프트 능력자들의 실력은 어디가 한계일지 점점 더 궁금해지네요. 헝그리의 TV.